패딩이나 코트 같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니는 요즘 지하철에서 앉아가는 거 불편했던 적 없으세요? 사람은 많은데 운 좋게 앉아서 간다! 좋아한 것도 잠시 다리가 좁아서 옆 사람한테 닿을까봐 움츠러들었던 적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살이 쪄서 그런가? 옷이 두꺼워서 그런가? 싶지만 이런 불편함은 사실 지하철 좌석이 진짜로 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1974년 1호선으로 처음 개통됐는데요. 그 당시 성인 남성의 평균 허리 둘레 76cm 정도였대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15년 같은 기준으로 허리 둘레를 재보니까 10cm가량 늘어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타니 1, 4, 5, 6, 8호선의 모든 좌석 크기가 40년 전과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74년 첫 개통 때 사이즈인 435mm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2, 3, 7호선의 지하철 좌석은 15mm가 더 넓어졌고요. 일부 2호선 지하철에도 480mm 너비의 좌석이 생기긴 했지만요. 성인 남성 팔꿈치 사이 너비를 기준으로 겨울엔 두꺼운 외투를 입는다고 가정하면 1인당 좌석이 최소 500mm는 되어야 편하게 앉아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깨끗함과 딱딱 시간에 맞춰오는 정확성으로는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시대에 맞는 편의성까지 갖춘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요? 윈도우 운영체제에 쓰는 분들 7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 하셨나요? 오늘 새벽 마지막 보안 패치를 끝으로 윈도우 7의 서비스가 종료됐죠. 사실 10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기존에 사용하던 윈도우 7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다! 그러면 윈도우 7에서는 더 이상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안이 약해지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랜섬웨어 감염 등에 노출되기가 쉽겠죠. 실제로 3년 전 윈도우 XP 지원이 종료됐을 때 랜섬웨어 워너크라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보름 만에 30만 대 PC를 감염시켰어요.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무료 업그레이드는 2016년에 끝났어요. 정식 버전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요새 온라인 마켓에서 정품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윈도우 10 제품이 등장하고 있지만요. 이게 정품인지 그리고 정식 업데이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요 정도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윈도우 10을 정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면 국내에서 만든 하모니카나 구름 등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OS도 있으니까요. 쓰고 있는 컴퓨터에 뭐가 좋을지 고민해보고요. 보안 뚫리지 않게 예방하고 조심하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취향에는 일사일부가 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